Confidence. 무엇이 우리를 자신 있게 만드나? What makes us confident? 2018년 7월 13일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이른 밤, 런던 서쪽에 기진맥진한 두 사람이 서로 팔을 안겼다. 테니스 역사상 두 번째로 길었던 경기가 막 끝나는 순간, 미국 존 이너스가 측선으로 공을 널리 보내면서 아프리카 공화국의 케빈 앤더슨에게 승리를 넘겨주기까지 경기는 6시간 36분 동안 지속이 되었다. 앤더슨은 마지막 세트를 26대 24로 이겨 윈블던 결승에 진출했다. 힘들게 마지막 세트를 진행하던 이 선언은 몇 시간 전첫 번째 세트가 끝날 때에 통계적으로 자기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첫 번째 세트는 앤더슨이 8대 6으로 겨우 승리했다. 퀸즐랜드 공과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첫 번째 세트에서 간발의 차로 승리한 선수가 그 경기에서 결국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뜨거운 선회과는 슛을 한번 성공하면 또 다른 슛으로 이어져 결국 승리한다는 농구의 용어다. 다시 말하면 성공이 성공을 낳는다는 말이다. 스포츠계의 신화로 오래 치부되어왔던 그 뜨거운 선효과가 농구에서뿐만 아니라 테니스 같은 다른 스포츠에서도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 연구에서 드러난 것이다. 테니스에서 첫 번째 세트로 간발의 차로 이겼다면 두 선수의 능력은 비슷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첫 번째 세트에서 승리가 자신감을 높여주고 경기 전체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몹시 중요하다. 2015년 읍살라 대학교 연구팀은 프로골프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력이 비슷한 선수들이 토너먼트 중반쯤에서 컷을 걸려 통과하기도 하고 탈락하기도 한다. 간신히 통과한 선수는 간발의 차로 아깝게 통과하지 못한 선수와 달리 이후에 이어지는 토너먼트에서 실력이 꾸준히 개선되었다. 경기의 상급이 더 많을수록 뜨거운 선효과, 즉 승자의 효과는 더 컸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이 프로 선수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0월 1일에 10살이 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나이별로 나리는 축구팀은 9월 30일로 나이로 입단 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 아이는 입단 바로 다음날 11살이 되면서 10살 나이로 이어진 팀에서 가장 나이 많은 아이가 된다. 그런 아이가 미래의 프로 축구 선수가 되거나 국가대표 팀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많은 나이가 더 많은 성공으로 이어지고 상대적으로 어린 팀원보다도 더 나은 신체 능력이 진행이 있으므로 인식되기도 한다. 프로 하키 팀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목격할 수 있다. 자신감은 그저 성공이 성공을 놓고 실패가 실패를 낳는 뜨거운 선 효과를 발휘하며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성공이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료라면 자신감은 그 연료의 효율을 높여주는 첨가물과 같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 전 세계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을 평가한다.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피드백은 학생들의 머릿 속에 친구들과 비교한 자신의 학업적 위치를 점진적으로 형성해 나간다. 하지만 피드백은 대부분 정확하지 않고 변수도 많다. 통계학자들은 이런 불량 데이터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 개개인이 자기 능력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며 이는 교사가 책상에서 매기는 점수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런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과제와 시험 결과가 장기간 누적되면 그 외적인 피드백이 점차 학생의 자기 평가를 형성해 나간다고 말한다. 결국 실제로 측정된 학업 성취도에 걸맞게 그들의 관점이 잡혀가는 것이다. 하지만 필리핀은 자료를 살펴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다. 한 학생이 입학 초기 몇년 동안에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면 다시 말해서 실제 점수 받아도 자기 능력에 더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학교를 다니는 동안 물론 그 후까지 놀라운 일이 연달아 일어난다. 더 자신 있는 학생은 말하자면 실제 학업 능력에 비해서 자신감이 더큰 학생은 특정한 선택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어려운 수업에 도전할 것이며 이는 필리핀에 인양한 냉철한 경제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결국 학업 성취와 지식 기술이라는 인적 자본으로 연결이 된다. 반대로 자기 능력을 과소 평가하는 학생은 정반대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노력을 더하고 어려운 수업도 회피하다가 결국 자신 있는 학생에게 점차 뒤처진다. 자기 신뢰는 시간이 흐를수록 능력을 급상승시킨다. 단리이자와 복리이자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자신감은 평생에 걸쳐서 복리이자처럼 점진적으로 배회가 되는 초강력 윤료 첨가제다. 필리핀의 자신감 모델은 타고난 능력은 같지만 자신감도 정도는 달랐던 6살 일란성 쌍둥이의 성취의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생긴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타고난 능력은 비슷했지만 수십 년 후에 쌍둥이의 능력은 차이는 어마어마했다. 그렇다면 능력이 비슷한 6살 쌍둥이의 그 자신감 차이는 과연 어디서 왔을지 필리핀은 궁금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 계층이었다. 사회 경제적인 사다리 위쪽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래쪽 가정에서 보다도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에 대한 자신이 컸다. 하지만 곧 살펴보겠지만 자신감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자신감의 일을 약화시키는 사회의 경제적인 취약성과 같은 외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가능했다. 여기서 삶의 뜨거운 효과가 큰 힘을 발휘한다. 어쩌면 가장 큰 힘일지도 모른다. 이슨과 앤더슨의 테니스 시합에서 달리 필리핀의 뜨거운 손을가를 추동하는 가장 큰 힘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은 공격과 수비가 아니라 믿음과 기대였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과 기대가 자신감을 만드는가? 6살 어린이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 믿음과 기대는 내가 앞에서 언급했던 개념과 결국 연결이 된다. 바로 실행 가능과 실현 가능의 사고다. 자신감을 할수 있다는 믿음이며 이를 통해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리고 사회계층의 사다리를 높이 올라갈수록 더 풍부하게 공급되는 돈과 지위 권력을 자신감을 높여준다. 방금 살펴보았듯이는 복리이자처럼 더큰 성공의 토대가 된다. 필리핀이 언급한 현상은 성경에도 나와 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력하게 되어 이를 맡으려 한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 지위는 그만큼 중요한 또 다른 것을 제공한다. 바로 행복이다. 행복한 사람이 대체로 자신감이 더 높다. 1985년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인위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면 자신감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아이오와 대학교 연구팀은 좋은 기분이 결정을 내릴 때도 자신감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밝혔다. 심지어 더 위험한 결정이라도 말이다. 이 모든 현상 때문에 삶은 불공평해 보이기도 한다. 성공의 부호는 자신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계층의 행복과 자신감의 관계는 네가 첫눈에 파악한 것처럼 절대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자유가 제한되면 행복하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에 비해서 덜 행복하고 덜 건강하며 수명도 짧다. 더 부유한 나라의 국민에 비해서 더 가난한 나라의 국민도 그렇다. 단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예외다.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는 통계학자들의 상관관계를 거부한다. 그곳 사람들은 부와 국가의 부패 정도, 거리의 폭력 등을 고려해서 산출된 행복 지수보다 더 행복하다. 예를 들어서 그세 가지가 전부 심각한 상황인 브라질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영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와 비슷하다. 멕시코의 행복 지수는 미국의 행복 지수보다 약간 높다. 왜 그런 것일까? 중요한 요인은 가족과 인간관계인지도 모른다. 라틴 아메리카 성인은 대체로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훨씬 높다. 멕시코 39%, 미국 10%. 양육에 도움을 줄 가족 구성원이 있고 지난 4주 동안에 삼촌이나 숙모를 적어도 두번 방문했다면 그리고 지난 4주 동안에 사촌을 적어도 두번 만났으며 브라질 29%. 왜? 그렇다면 행복 비결은 그저 탄탄한 인간관계와 가족 간의 유대일까? 그와 같은 관계가 빈곤과 범죄,
부패와 같은 가혹한 외적 현실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일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그것은 아니다. 동유럽 전 공산주의 국가는 라틴 아메리카와 몹시 다른 패턴을 보여주었다. 그곳 사람들은 객관적인 환경을 통해서 산출한 예상 행복지수보다 보통 덜 행복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서유럽 시민의 80에서 95%가 자기 삶에 만족하다고 행복하다고 대답한 반면에 동유럽에서 그렇게 느낀 사람은 소수였다. 불가리아 38%, 세르비아 43%, 폴란드의 작가 비톨트 샤브와프스는 불가리아의 곰들에 관한 이야기로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2007년 6월 14일 불가리아의 마지막 촘촌은 곰 미션은 주인 티미타르 스타네프의 5살 손자를 따라서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 180cm의 곰은 천천히 코를 킁킁거리며 혼란스럽고 불안한 모습으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다가 손자가 쓰다듬는 손길에 작은 소리를 내며 자리에 앉았다. 우리 문이 닫히자 공연꾼들은 잠기지 않은 반대쪽으로 문으로 으스 나오라고 소년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소년은 나오지 않고 무서운 곰 옆에 잠시 누워 있었다. 그러다가 당황해 떨고 있는 가족의 간청을 못 이겨 곧 무사히 빠져나왔고 그가 나온 후에 문은 단단히 잠겼다. 잠겼다. 곰에게 춤추는 법을 가르치던 중세의 전통이 유럽연합의 끝머리에서 마침내 끝났다. 미션은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 남쪽에 있는 춤추는 곰 공원에서 자유를 찾은 다른 곰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겨울 본능적으로 겨울잠을 자는 곰들. 하지만 인류에서 늘어졌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럽겠지만 곰들은 자유를 찾고 오랜 시간이 지나자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인간의 목소리나 특정한 냄새에 반응해서 훈련받은 행동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샤브와프스키는 이를 공산주의 독재 치하에서 살다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후에 자유를 얻은 동유럽 사람들의 반응과 연기를 시켰다. 그는 2018년 출간된 저서 춤추는 곰, 독재 치하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야기에서 곰들이 다시 춤추는 것을 과거 소비에트 연방에 속했던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독재에 대한 향수와 비슷했고 이를 봉가리, 헝가리, 러시아 등등 국가가 과도한 통제로 선택의 자유를 평생 제한해 왔다면 당신은 행복하지 않겠지만은 그 예측 가능성에 안심하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아, 이제 위로를 받기. 아, 샤브와스키는 이를 공산주의 체제에 살다가 국가가 과도한 통제로 선택의 자유를 평생 제한하여 왔다면 당신은 행복하게 하지 않겠지만 그 예측 가능성에 안심하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선택의 경험이 없이 갑자기 자유를 찾게 되면 엄청난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는 교육 수준이 낮고 자유를 허용할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특히 그렇다. 샤브워프스키의 독재자에 대한 향수는 어쩌면 선택의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이들의 불안을 누그러뜨릴 예측 가능성에 대한 욕구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불안이 낮아질 때 뇌에서 강도 높은 보상 효과를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권위적인 지도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부와 행복 사이의 전형적인 관계를 그어보는 행복한 라틴 사람과 우울한 동유럽 사람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자신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뭘까?